저도 왔어요. 내 유치원 또 한 거 뭐야? 오늘 졸업이 돼 못 가지. 내일 때 들어왔어. 그거 의자 어디 있어? 엄마 내 거 잊어버렸다. 어디다 놨네? 안녕하세요. 나는 다시 껐다 다시 키면 안 돼? 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별꽃이라는 나무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꽃다지. 별꽃은 된장국도 끓이고 생으로 겉절이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꽃다지는 어제 보니까 계란물 풀어서 전을 부치더라고요. 그 맛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들에 그거 나물 뜯으러 왔는데, 나물 뜯기 위해서 오늘 장화, 소나무적 장갑, 의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그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우, 여기 그늘에 가서 뜯어야겠어. 와, 꽃다지 하나 발견했네. 아, 조그맣다. 너무 앙증맞다. 원래 꽃다지가 되게 많은 데 많은데 없네. 여기는 일단 더 찾아볼게. 이거는 민들레인데 가시상추 무치는 데다가 섞어서 한번 해보려고. 이거 냉이가 그냥 막 쑥쑥 뽑힌다. 이게 민들레야. 와, 이거 봐. 이게 다듬기가 어렵지? 다 들러붙어서? 다 뜯어야 돼.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여기 더러운 거. 다 잘라서 이렇게 되면 깨끗해지는 거. 또 하나 이렇게. 얘는 떡잎 다 띄고 지저분한 거 띄고. 이거 꽃은 다 먹어도 되는 거야. 다 먹어도 몸에 좋은 거니까. 와, 이러다 엄청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긴 맨날. 내가 오늘 아침에 라면을 먹었어. 건강 챙겨야 돼 진짜.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이걸 많이 먹어야 돼. 봐봐, 제이야. 꽃다지. 이렇게. 뒤에는 떡잎 다 띄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쁘다. 이게 별꽃이야, 별꽃. 이 별꽃이 된장국 끓여도 맛있고, 그냥 생으로 무쳐도 되고 데쳐서 나물로 무쳐도 된대. 그러니까 한번 오늘 요거 안 먹어본 거니까 한번 오늘은 이거 하고 꽃다지 하고 뜯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천지 깔렸네. 여기 다 깔렸네. 깔렸어.
너무 재밌어 이거 봐. 이게 원래 작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먹는 거라잖아. 이렇게 나무를 쉽게 뜯다니. 그냥 엄마 자체도 지금 나물 위에 앉아있네. 응. 푹신푹신하지? 어. 어, 좀 먹고. 와, 이거 봐. 왜? 포도밭에 나물 종류 많을 것 같아. 엉겅퀴야 이거. 엉겅퀴 많아? 이것도 일단 찍어봐. 이거 엉겅퀴래. 약간 가시가 있어, 가시가. 이거 좀 묻혀갖고 이것도 맛이 어떤가 한번 봐야겠다. 이게 맛있다는데? 땅 되게 딱딱해. 땅이 너무 딱딱해.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뿌리가 그냥 잘렸어. 그래도 크지? 크다. 근데 잘렸어. 와 이거 봐. 그냥 주워 담는 수준인데? 오지게. 이것도 생 무침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아. 이게 무슨 꽃이라고? 무슨 별꽃? 별꽃. 이건 어떻게 돼 그러냐? 위에 이렇게 자꾸 잘라. 이렇게 막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베어버려. 야 이거 봐. 아 냄새도 되게 뭐랄까 향긋해. 떡잎 너무 많다 언니. 떡잎 열심히 고른 거요. 떡잎은 뜯지 마. 얘가 포화해가지고 떡잎은 편하. 이거 괜찮아. 이거 한 입 따갖고 씹어봐. 맛이 어느 정도 쓴지. 회사 어느 정도 쓴지 먹어보라고. 지금 이거? 그래요. 알게. 나 이런 게 좋아. 너 그거 한 줄기를 다 먹어봐. 와 진짜 쓰네. 한 방이 저리 가라야. 한 방이는 쓴 것도 아니오 거기에 비하면. 아우 야. 엄청 쓰네. 아우. 저 그거 줄기 엄마가 그거 씹어먹으면 10만원 준 데서 먹었어요. 이만큼 생겼어 한 번에. 야 돈 준다니까 생기더라. 10만원 벌었잖아 생일한 게. 나는 2만원만 생일이랑 가지를 다 쳐놓은 거. 강렬아!
맛있지? 응. 맛있어. 어제 별꽃이랑 꽃다시 뜯으러 간 건데 그 밭에 별꽃은 되게 많았는데 꽃다지가 몇 개 없어. 굉장히 흔한 풀인데 이게 어제는 안 보이대. 그래서 일단은 요거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 맛이 너무 궁금하니까 맛만 보는 걸로. 그리고 이게 별꽃이야. 요게 어제 엉겅퀴인 줄 알고 뜯었는데 저녁에 와서 알아보니까 엉겅퀴가 아니라 방가지똥이라는 풀이었어. 이거는 생으로 무쳐 먹거나 고기 쌈싸 먹어도 되거든? 쌈으로도 활용해도 되니까. 그리고 요 민들레. 이게 민들레. 민들레. 요거는 많이 뜯어봤던 가시상추. 맛 보는 게 오늘은 이걸 전으로 부쳐보는 거야. 짠 맛아. 뭐 하려고? 전? 어. 이대로 타? 밀가루 안 넣어도 돼요? 이거는 자체에 털이 있어가지고 밀가루 안 넣어도 계란 잘 묻어. 지난번에 뜯은 달래하고 민들레, 방가지똥, 별꽃, 가시상추, 이거 꽃다지. 꽃다지전. 꽃다지전을 한번 시식해 보겠어요.
꽃다리전을 한번 시식해 볼게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모르겠네. 저는 별로예요. 별로예요? 제 향은 별로 없어. 맛도 없어. 향은 별로 없고 그냥 식감만 조금. 별꽃나물. 진짜 맛있다. 처음 먹어보는 건데 단발집도 원래 한가지 좀 맛있어. 지난번에 지친 게 너무 썼고 꽃다지도 엄청 맛있는 맛은 아니야. 그냥 그래? 먹을만해. 근데 몸에 좋대. 망가지똥 맛있고, 망가지똥 식감이 좀 민들레도 맛있네. 맛있어. 별꽃 특이해. 맛있어. 그 다음에 가시다구치. 그 다음에 가시상추. 엄마는 삼겹살 먹을 때 밥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다가 밥을 요만큼만 넣는 거야. 아이고, 어렵네, 먹기. 역시 밥이야.